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오선 씨는 지난 14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파악 해결하는 찾아가서 도와주는 기업 현장 방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더 가든 오브 내추럴 솔루션이 지역사회 내 경제적 어려움이 큰 소외계층을 위해 후원금 3천만 원을 오선 씨에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으며 매년 후원금을 기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더 가든 오브 내추럴 솔루션은 시에서 운영 중인 산업단지 무료 출퇴근 버스의 지속적인 운영과 가장 이 산업단지 내 공용 주차장 개설 등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우리 시는 기업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애로사항에 대한 실무 검토와 조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